독서 교실 어린이들에게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듣다 보면 심심치 않게 상처 자랑이 나온다. 상처가 클수록 무용담도 화려하다. 어떤 어린이는 내가 만류해도 기어이 상처를 보여주기도 한다. 아팠겠다, 쓰라리겠다 하고 내가 인상을 쓰면 신난 얼굴로 전에는 이것보다 더 크게 다친 적도 있어요 하면서 온몸을 짚어가며 흉터를 보여주려고 한다. 어린이로서는 아쉽게도 대개의 상처에는 새살이 돋아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어린이들도 내가 그랬듯이 자기만의 특별한 점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진다. 김소영 어린이책 편집자의 에세이 어린이라는 세계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길을 가다 넘어지면 아파서 울다가도 부모님이나 친구들, 선생님에게 상처를 보여주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아픔이 사라지고 새살이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잘한 상처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숨기기도 하고 이야기하거나 듣는 것도 꺼리게 됐는데요. 즐거운 추억이나 어떤 성취만을 전시하거나 돌아볼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 새겨진 흉터와 상처를 다시 살펴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길을 가다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누구와 부딪혔는지, 그래서 얼마나 아팠는지 말이죠. 당신의 상처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들려주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동문학가이신 신지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사람을 싫어하는 신지영입니다. 네. 격하게 공감합니다. 네. 네, 사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죠. 좋은 순간이 더 많으세요? 싫은 순간이 더 많으세요? 좋은 순간이 너무 많아서 싫은 순간이 굉장히 더 네, 아파요. 그렇죠. 맞아요. 처음부터 공감하고 있어. 그러면 먼저 신지영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09년 푸른문학상 새로운 작가상, 2010년 푸른문학상 새로운 평론가상, 2011년 창비 좋은 어린이책을 수상한 뒤 시, 동화, 청소년소설, 논픽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 동화, 안 믿은 쿠폰, 짜고 할매 손녀가 왔다, 배려의 여왕이 할 말 있대, 퍼펙트 아이돌 클럽 등과 청소년 소설 프렌즈, 내 친구는 슈퍼스타, 전생부터 가족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사 동화인 바람을 달리는 아이들을 출간하셨어요. 그리고 전태일 통신에서 신지영의 걷다가 만난 사람들을 연재 중이시기도 합니다. 시, 동화, 청소년 소설, 평론, 논픽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자기소개가 길어졌는데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제 제가 뭐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뭐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겨울잠을 자고 봄부터 가을까지 네. 외부 일을 좀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올해의 양식을 위해서 올해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외부 일을 좀 시작해서 네. 네, 그거 이제 막 시작했어요. 아, 네. 그것도 다 쓰는 작업과 연관? 아니요. 쓰는 작업 같은 건 아니고 퍼실리테이팅하는 작업이나 문화기획 같은 거에 관련된. 네. 네네. 멋지십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리고 다원예술집단 우리봄의 대표이기도 하시죠.
네네.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공연과 기획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저희는 좀 안에 멤버들이 장르들이 다 각각이에요. 겹치는 장르 한 분도 안 계시고 근데 그런데 그래도 공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 3년 동안 시장을 다니면서 예, 공연을 뭐 작가와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고 공연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그런 거를 했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통시장에서 네네네. 노래도 하시고 예. 극도 하시고 극은 안 했어요. 노래를 하시고. 네, 노래나 춤이나 그리고 작가와의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것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그거를 그만하고 조금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년도에 제주도에서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서울 올라가서 녹음해요 그랬어요. 이제 겨울에 다들 한가할 때.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스튜디오를 쓸 수 있는 스튜디오가 없어갖고 계속 딜레이하다가 더 이상 미루다가 영상 감독님이 영상을 잃어버리겠다. 빨리 올해 처리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거 예, 요번 달에 녹음마저 하기로 했어요. 네, 정말 활발하고 바쁘시게 하신 것 같은데 보고 싶네요. 전통시장에서 하는 거. 또 요즘 또 시국이 아니, 꼭 그렇게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잘하면 보이고 싶은데요. 저 빼고는 다 잘하세요. 네.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 팩트만 말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출간하신 동안 바람을 달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책을 처음 받아보고 파본인 줄 알았다. 저희 대표님이 이제 책이 나와서 우리 밥이나 먹을까요? 그러고 만났어요. 근데 대표님이 되게 슬픈 표정으로 그 이제 서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 책이 잘못 찍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거기 써 있거든요. 거꾸로 읽는 동화라고. 그런데 아니다. 이거는 원래 이렇게 의도를 갖고 나온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다면서 되게 마음 아파지더라고요. 이게 되게 힘들대요. 편집도 힘들고 그치. 그림 작가님도 되게 고생을 하셨대요. 이제 고생이 무색하게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 왜 이거 아이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좀 입체적으로 책을 만나게 하면 좋겠다. 책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막 딱딱하고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근데 이 그림책에서는 좀 이런 책들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이거는 그림책은 아니고 동화책이라서 네, 좀 저는 제가 제일 처음인 줄 알았어요. 와 신선하다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짧게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책을 앞뒤로 뒤집어서 읽어서 네. 이게 앞뒤의 개념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쵸. 절반은 북남이의 네, 얘기고 네. 절반은 윤희의 얘기고 네. 이 두 이야기가 책의 중간에서 딱 만나게끔 네. 구성이 된 책입니다. 여러분 그 신지영 작가님의 바람을 달리는 아이들을 사시면 앞뒤의 표지가 이렇게 뒤집혀 있는데 절대 파본이 아니라는 네. 점. 두 권의 느낌을 갖는 한 권이지요. 그렇죠. 아이들은 네. 되게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꼭 사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사시면 은혜롭습니다. 네. 이게 역사 동화인데 네. 이 동화는 조선 말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리고 아간파천 사건 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역사 이야기를 아이들을 위한 동화로 쓰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본격적인 역사 동화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썼어요. 왜냐면 뭐 역사에 막 깊이를 자세하게 막 이렇게 따라가고 그런 거는 아니라서 전에 한번 역사 입문서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도 주인공이 있다시피 한 저는 그런 느낌으로 쓰기는 인물을 되게 중심적으로 쓴 적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 있을 때는 와 이 역사의 하나의 오류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 막 되게 꼼꼼하게 하는데 이거는 동화에서 물론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은 했지만 정말 그건 소재 정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두 아이의 얘기를 맞아. 담고 싶었어서 이거를 뭐 역사 동화라고 말해 주시면 이제 굳이 부류를 나누면 그렇게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역사에 깊이 있고 성찰을 하고 그러지는 못했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좀 들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북남이와 윤희의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를 따라 읽다 보면 배경이 좀 드러나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인물들을 위해서 배경을 사실은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개념적으로 역사는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서 흐릿하게만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되게 잘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어쨌건 교육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되게 또 재밌게 읽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는 역사다라고 하면서. 이 책 내용을 또 짧게 얘기를 드리면 북남이와 윤희라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계층도 성별도 다른 두 인물이 바라본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북남이는 할아버지 때부터 마을 고지기 생활을 해온 인물이에요. 근데 고지기는 동네에서 함께 부리는 하인을 일컫는 말이고 북남이는 달리기를 잘 하는데 물지기에 대해서 1등을 해서 한글도 배우고 돈도 벌어서 대대로 이어진 노비 생활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대문 출신 김대감네 딸인 윤희는 집에만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여자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도 너무 싫고 두루마기로 이거 가리고 다니는 것도 너무 싫고 그래서 남동생 옷을 입고 이제 막 장터 구경도 나가면서 윤희의 이제 궁극적인 꿈은 이화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더 넓은 세계를 꿈꾸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 북남이와 윤희라는 인물은 어떻게 구상하시게 됐나요? 저는 맨 처음에는 북남이 이야기를 썼었어요. 그래서 네. 북남이의 짝지 같은 인물은 사실은 그 사당패에서 여자인데 남사당패에서 여자인데 자기 그 여자인 걸 숨기고 줄타기를 하는 그런 아이가 원래 그 주인공이었는데 네. 이제 중간에 바뀌게 된 거예요. 윤희로. 그래서 윤희는 좀 그 후에 만들어진 거고 북남이를 처음에 만들려고 했었죠. 그래서 고직이라는 게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들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걸 뭐 역사적인 뭐 책 같은 데서 본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렸을 때 살 때 고직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마을에서 부리는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살고 마치 단골처럼 이제 옛날에 그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강신을 받은 무가 아니고 세습 해서 자기들끼리 살면서 자기들끼리 기술도 전수하고 이런 약간 특수한 계층의 사람처럼 여기도 약간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자기들끼리 하고 마을에서 그리고 마을 바깥에서 살고 뭐 굳이 예를 들면 일본의 부라쿠민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은 충격이었던 게 제가 어렸을 때에서 얼마 전에 얘기인데 그 시절에도 전쟁을 겪어갖고 뭐 신분제 같은 게 완전히 거의 없어졌을 것 같은데도 시골 같은 지역에서는 그런 게 남아있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맞아. 뿌리 깊게. 그 뭐 이제 다 없어지고 많이 세상이 완전히 그래도 완전 바뀌었지만 그때에 비해서 그래서 아 이거를 소재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제가 쓰는 장르가 아동 청소년 장르다 보니까 아이가 주인공이고 또 아이가 좋은 거는 가장 변화가 크고 변화가 눈에 보이고 또 그걸 통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뭔가를 자기의 처지를 바꿔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 그런 생각으로 인물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저는 북남이와 윤희가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말을 할 때 너무 짜릿했어요. 새로운 세계다.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분제도가 폐지됐다고는 하나 지금이라고 다른가 저는 하루하루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여기에 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러시아와 일본 열강들 틈에 끼어가지고 정말 이도저도 안 되는 좌지우지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기도 하는데 이 역시 지금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쓰시면서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은 언제나 조금씩 그 모양과 내용이 바뀌지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인간이라는 종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근데 아주 조금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고 있다. 그게 뭐 끝에 가서는 어떨지는 모르나 어쨌건
조금이라도 앞으로는 아주 아주 느리게라도 나가고 있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이라서 맞아요. 반복은 되지만 반복되는 와중에 뭔가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뭐 이때 우리나라도 신분제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차별을 한 것처럼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시민혁명으로 모든 게 다 뭐 인간이 아 그 시민이 모두 다 평등하고 뭐 투표권을 갖고 뭐 그렇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진짜 민주주의의 그 불씨처럼 그렇게 느끼는데 사실은 프랑스도 시민혁명 일어나고 나서 투표권을 가진 건 일부였거든요. 아이들과 여자들은 그들을 대표하는 가부장들이 그들의 대신해서 맞죠. 모든 권리를 행사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뀐 거라서 여기도 맞죠.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맞죠.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희생해서 조금씩 세상은 좀 달라진다. 같은 것 같지만 그리고 큰 틀에서는 뭔가 비슷한 궤도를 계속 움직이지만 그래도 맞죠. 예. 그 차이가 있죠. 되게 다들 그 신분사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지언정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저 사실은 요즘엔 유튜브 때문에 옛날 방송들을 되게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길게도 아니고 10년 전만 해도 깜짝 놀랄 만한 방송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지금 나오면 큰일 나겠는걸? 막 이런. 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변화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오랫동안 동시와 동화 같은 이제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를 써오셨는데 이 아동문학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변화하는 사회에. 아동문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 같은 것은 거창한 건 없고요. 저 좀 해찰이 심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 이제 등단하려고 여기저기 내잖아요. 막 여기저기 냈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됐어요. 아, 근데 제일 먼저. 생각보다 청탁이 계속 들어오고 책 계약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또 쓰다 보니까 재밌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뭔가 저를 막 치유해주는 느낌? 아, 예, 그래서 저랑 되게 잘 맞는, 몰랐는데 굉장히 쓰다 보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착하였죠. 운명이네요, 운명. 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재밌어요. 예,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글쓰실 때 뭐 스트레스였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예, 저는 없어요. 아, 네, 저도 그래요. 물론 안 써질 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스트레스 같지는 않아요. 예, 즐겁고, 그냥, 저는 여러 장르 하는데 쓰는 스타일은 좀 다 각각 장르마다 다른데 다 재밌고 뭐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가님은 어린 시절에 네. 어떤 동화를 읽으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저 어릴 때는 창작 동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시골 가서 창작 동화라는 거를 처음 보고 딱 그거 한 권 본 게 저 성인 전까지는 유일했던 것 같고 그냥 어머니가 사주신 개몽사 100권짜리 세계편 동양편 50권 50권 나온 하드커버 그걸 봤고요. 그리고 추리 동화를 이제 추리 소설인데 동화 형식으로 좀 많이 바꿨겠죠. 편집을. 그거 너무 재밌게 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어릴 때는 위인전이나 읽었던 것 같아요. 위인전은 저도. 안 봤습니다. 저는 위인전은 어머니가 사주시지도 않았고 그거 안 봤지만 이제 추리하고 명작 동화 그거는 항상 어느 집에나 개몽사 100권짜리 많았죠. 월부로 사는. 맞아. 우리 자식들에게 이건 해줘야 돼. 막. 네, 그거는 봤죠.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또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를 생각하면 그 세계가 마냥 평화롭지만은 않잖아요. 네네. 근데도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아이들이 읽는 거는 뭐 권선징악이 있어야 되고 뭐 해피엔딩이 있어야 되고 뭐 단순한 이야기여야 되고 뭐 이런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편견에 대해서도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사실은 동화와 어린이 소설 좀 다르긴 하는데 근래 들어서는 그걸 좀 합쳐서 많이 쓰세요. 출판사에서 많이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면 요즘에 나오는 동화, 그러니까 뭐 요즘 대부분은 판타지 요즘 좀 나오긴 하지만 사실 동화, 생활 동화 이런 거 거의 대부분 그런 거 쓰시거든요. 그런 데서는 여기 그 말을 한 이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건선징악, 해피 엔딩 이런 게 없고 조금 더 입체적이고 생각할 여지를 주는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어른들이 그 책을 읽던 시절에 있던 그렇게 읽는 것들은
옛날에 제가 읽었던 그런 계몽사에서 나온 그런 민담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각색한 그런 근데 사실은 민담이라는 게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어린이의 시선에 맞게 많이 바꿔갖고 낸 그런 책들의 건성지각이 되게 분명하고 캐릭터도 분명하고 그렇죠. 맞아. 그래서 그거는 약간 그 시대에 권장할 만한 미덕을 교육하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죠. 아이들에게. 또 그렇고 여성들에게도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동화들은 저희 작년에 그런 비슷한 뭐 작업도 했었는데 주인공들이 굉장히 순종적이고 의타적이고 뭔가를 악당의 그 백설공주의 엄마나 파치 엄마같이 뭔가 나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그래서 나쁜 짓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짓을 적극적으로 하면 벌을 받아. 아무도 안 도와줘. 이런 적극적으로 여자가 뭔가를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콩쥐도 그렇고 신데렐라도 그렇고 누가 도와주죠 자꾸. 자기는 되게 무능해. 백설공주도 그래요. 자기 뭘 안 해. 자꾸 옆에서 도와줘. 백설공주 얼마나 순진해요. 맞아. 계속 속잖아. 맞아. 네. 심지어는 목에 사과가 걸려갖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도 맞아. 구해주잖아요. 맞아. 네, 그런 식의 어떤 강제적으로 뭔가 미덕을 이렇게 주입하려는 그런 옛날 동화들에 사실은 그런 게 많은 건데 순종적인 여성상 네, 그래서 많은 거지 뭐 요즘 거에는 그래도 아동 청소년 문학이라는 게 성장기에 가장 변화를 하고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르적인 특색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문학에서의 자율성이 좀 훼손되긴 하지만 또 너무 교훈적으로 하면은 정말 재미없잖아요 문학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조심스럽게 쓰는 부분들이 있는 거 예, 같기는 해서 맞죠. 아마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는 요즘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좀 많이 안 보신 거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오해 좀 오해가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우울한 어린이, 화내는 어린이, 반항하는 어린이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이 돼야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깨달을 것 같아요. 나의 이 뭔가 지금 화나고 알 수 없는 우울과 불안 같은 것들이 뭐 다른 아이들도 그렇구나라는 거를 다른 애들도 다 싸우고 네네. 뭐 그러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갈등 구조가 이야기의 시작인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아이들 이야기에 이런 사건을 넣어도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청소년 소설을 썼을 때 물론 그게 이제 로우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소재가 매춘호라는 여고생도 있었어요. 현실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약간 판타지화 시키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고 저희 이제 여러 작가가 같이 쓴 책에는 굉장히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 뭐 학생 도박이 되게 심각하대요. 그런 거나 사생팬이나 뭐 그런 주제로 아예 책을 엮은 적도 있죠. 그런 거 보면은 뭐 굉장히 맞아. 그걸 아예 치워놓고 피할 게 아니고 이런 게 있 다. 예, 그런데 우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차라리 고민하게 해주는 지점이 문학이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해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린이를 하나의 세계로서 정중하게 독립적으로 바라보려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미숙한 존재에는 무조건 무슨 리니, 뭐 주리니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하는 것 같아요. 미숙한 존재로만 고정짓는 시선들. 이럴 때는 또 어린이를 사람들이 좀 너무 편협하게 바라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린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돼야 될까요? 우리는. 그 저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잘 이제 모르겠고 저는 또 눈높이를 항상 맞춰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공평하게 봐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서투르고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행동을 수정하거나 생각이 많이 막 꿈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저는 저의 눈과 공평하게 우리 조카가 3살 때인가 4살 때였는데 아무리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안 돼서 내가 우리 조카를 두고 자 라윤아 합리적으로 이모를 설득해봐 그랬더니 제 동생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렇게 말하는 이모나 눈만 껌뻑거리는 내 딸이나 둘이 똑같다. 약간 그 좀 그런 그래서 저는 항상 존중해주고 존댓말 쓰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동 청소년기는 사회화가 덜 돼 있고 성인이 되기 이전에 보호를 받는 대신에 책임은 덜 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존중은 당연히 존중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 무조건 어른의 시각에서 너희들은 이래, 너희들은 이걸 해, 그리고 너희들은 뻔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너희들의 세계가 있어. 독립된 세계가. 그건 당연히 존중을 하되 좀 어른들은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맞죠. 그런 생각을 해요. 맞죠. 예, 예. 저는 그 지점이 제가 화가 나는 지점이 뭐냐면 자라나는 아직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고 가능성을 주면서도 그런 존재라고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좀 뭐 이 모순은 도대체 어째야 되는가. 그냥 그러기에도 그 어른들이 자랐던 시기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이게 되게 악순환인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주변에 보면은 환경에 따라서 그 학생이 대하는 태도나 말의 모양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르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가 많기는 해서 정말 좀 속상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당신은 어렸을 때 그렇게 잘했느냐. 우리는 모두 과거를 미화하죠. 왜곡하고. 하지만 그거 팩트라고 믿잖아요. 이거 사실이야. 난 그랬다고 막. 모두가 어린이었던 적이 있었다는 게 저는 그래도 가장 큰 희망이 아닌가. 자신의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지금의 네네.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계속하고 싶다. 근데 이제 애들이 보기에 아빠 때 라떼는 이랬어가 되면 꼰대가 되더라고요. 아빠 때도 그렇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항상 그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나 때는 말이지. 정말 이렇게 꼭 말하잖아요. 과거 미야. 어린 양들은 아, 또 이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가. 맞아. 좀 세상에 어? 맞아. 맞아요. 그리고 또 작가님께서는 동화 콘서트와 같은 다양한 공연 활동도 하시잖아요. 그 어린이 독자들의 반응을 접할 때도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인상적이었던 어린이 독자의 반응이 있을까요? 작년에 저희 이제 코로나에서 유튜브 생방송 같은 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좀 재밌게 하려고 마지막에 그날 들은 거에 문제를 내서 댓글에다가 답을 쓰면 상품을 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 첫 댓글을 못 읽고 그 다음 댓글에 상을 준 거예요. 상품을 전송을 했는데 그 어린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엄마한테 한탄을 하면서 엄마 나 너무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도서관 측 선생님한테. 그런 기억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어린이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치. 내가 답을 가장 먼저 말했는데 맞아.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근데 그 친구가 끝까지 계속 같이 예, 그 생방송이 6회인가 5회인가를 했는데 예, 그걸 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어쨌든 그 어린이의 어떤 말로서 이제 수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막 사과 전화하고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도서관 선생님이. 그렇죠. 어린이들이여 말을 하세요. 당당히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선물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선물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동화의 기준이 있으시다면. 저는 어른이니까 사실 어린이의 눈에서 어떤 게 좋은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동화는 그래도 뭔가를 느끼게 해주고 변화시켜주는 이야기가 제일 좋지 않을까. 변화. 그러니까 재밌어 끝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어딘가를 흔들어서 예,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아주 조금이라도 맞죠. 바꿔주는. 맞죠. 예. 생각할 여지를 줄 수 있는. 줘서 스스로 생각해서 난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혹은 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읽으셨던 동화 중에 꼭 뭐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 있으세요? 저 이거를 저번에도 말했는데
김규화 작가의 밤의 교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픽 노블이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책 읽는 거를 너무 힘들어한대요. 그러니까는 글을 못 읽어서 문해력이 없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읽는데 그걸 이해를 못한대요. 영상 세대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건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하고 싶은 그런 고민이 많긴 한데 김규화 작가가 굉장히 따스한 작업을 하는 작가예요. 독립서적을 스스로 내면서 이제 작가 생활을 하는 분인데 그래픽 노블이라서 그림이 있고 그림도 되게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런 그림을 그리시고 또 글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거 너무 좋았어요. 김규화 작가님의 밤의 교실? 예, 이전에는 그 이거 내기 전에 연필의 고향인가 뭐 그런 똑같은 이런 비슷한 책을 내셨는데 그것도 참 좋아서 저희 동네에 원화전시회를 했었거든요. 독립 조그만한 서점에서 그거 막 보면서 그 서점 대표님이 막 이렇게 이 작가에 대한 애정을 막 드러내고 막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있어 보니까 다시 그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책이 나오고 또 요즘에 또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셨으면 예,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읽으신 분들 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김규화 작가님의 글들을 책을 추천하신 예, 저는 예. 저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동화도 따로 있으세요? 어른들이요? 어른들은 왜 동화를 읽을까요? 어느 때 동화를 읽을까요? 저의 경우는 그냥 소설을 읽듯이 읽는 것 같아요. 93년도에 나온 이상락 선생님의 누가 호루라기를 불어줄까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뭔가 그리운 옛날 시절도 자극할 것이고 재미있게 읽을 것이고 창비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거를 우리는 동화라고 요즘은 다 통틀어서 말하지만 어린이 소설 유해.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생활 동화인 거죠. 약간 그 전에 나왔던 얄개전? 막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래서 어른들이 읽으면 좀 옛날 향수도 자극되면서 되게 편안하고 따뜻하고 예, 그런 좀 책이지 않을까. 어른들한테는 이런 책을. 네. 누가 네. 호루라기를 불어줄까? 네네. 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동화와 청소년 소설의 또 경계? 차이? 네네. 이런 게 있을까요? 분명히 있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동이라고 말을 하는 어린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독립된 문학 주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대상으로 책을 쓰고 그러니까 그들만이 갖고 있는 놀이가 있고 그들만의 문법이 있는 걸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근데 이전에는 아동도 그냥 아동은 성인하고 똑같이 그냥 하위 호환, 뭐 문화도 다 하위 호환하고 그냥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뭐 이런 존재였는데 근데 이후에 이들을 그냥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교육을 시켰었으니 훨씬 더 능률적이더라 . 그래서 이제 학교도 생기고 막 그러면서도 이제 인권이나 뭐 그런 인간에 대한 존중도 생기면서 지금 우리 쓰는 아동에 대한 개념이 많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전까지는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거죠. 사회의 그 안에서.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더 세분화되고 분업화되고 발전하면서 맨 처음에는 아동과 성인으로 나눴던 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뭐 책을 쓰고 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이라는 대상도 새로 발견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청소년도 그들만의 문법이 있고 그들만의 놀이가 있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동하고 다르게 몸은 이미 성인인 거죠. 근데 그 제약 속에서 아직 교육받는 과정 중에 있어서 당연히 아동하고는 다른 여러 가지 지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쓰는 문학인데 사실은 청소년 문학이나 청소년 시나 소설에 대한 각 출판사의 생각도 좀 다른 것 같고 평론가분들이나 작가분들의 생각도 좀 다른 것 같고 청소년 소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막 이제 이름을 달고 나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연구나 공부나 작품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뭐 옳다 그르다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필요해서 나왔고 어떤 분들은 청소년 시 같은 경우는 그냥 성인 시 하위원하면 되는데 무슨 청소년 시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충격적인 저는 좀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어른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청소년 씨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서 책을 내는 거다라는 식의 약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점이 좀 근데 청소년 소설은 또 괜찮다고. 이건 뭐지? 이거 아스트라다. 먼 우주로 날아가는 기분이다. 약간 약간 그랬는데 분명히 대상이 발견이 됐으면 그들을 위한 책도 이제 점점 쓰여지고 이제 양이 많아지고 연구가 진행되면 조금 더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들의 장르를 이렇게 존중하는 것부터가 권리 그렇죠. 그건데 완전 아동하고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맞아. 같은 성장의 과정 중에 있지만 분명히 그 내용은 달라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작품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혹시 새로 구상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일들 있으세요? 책을 일단 쓰던 게 많아서 그것들을 마저 써야 되고요. 그때까지는 뭔가 제가 독립적으로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라고 생각은 해도 할 수 있을 만한 깜냥이 안 돼서 일단은 충분히 많이 내던 책들을 열심히 마저 열심히 오래 꼭 써야 돼요. 그래서 구상은 많이 하기는 하죠.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먼 우주의 얘기를 해서 그리고 오늘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정말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지영 작가님의 바람을 달리는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해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낭독해 주시는 코너예요. 네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제가 가장은 아니지만 저 이제 청소년 실을 올 가을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은 시지만 한 편을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예, 그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나부랭이, 나부랭이, 나부랭이. 보잘 것 없고 참 가난해 보이는 단어. 부를 때마다 좋다. 나 따위가 나부랭이라 불리면 편해진다. 더 이상 초라해질 것 없이 갸날프고 섬세한 오라기가 된 느낌이다. 얼마나 소박한지 마음도 가벼워진다. 고등학생 나부랭이. 나에 대한 쓸데없는 기대도 함께 나부랭이가 된다. 이렇게 좋을 수가. 감사합니다. 네. 나부랭이, 나부랭이. 저 이 단어 너무 예쁘고 좋아하는 단어라서.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만나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요즘 뭐 좋아하세요? 저는 그 뭐를 하나를 진득하게 오래 좋아하지는 못하고 이게 해찰이 심해서 막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막 약간 이런데 요즘에 다중우주? 평행우주를 제가 과학적으로 이해는 못하고요. 네. 그런 소재가 나오는 드라마나 뭐 그런 영화나 뭐 그런 거를 좋아하고 있고 또 음악도 신혜경이라는 그 뮤지션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저랑 같은 신실해서 그럴까요? 신혜경도 있고 또 뉴잭스윙 옛날에 저희 막 90년대 초반 80년대 때 유행하던 음악 댄스 음악인데 너무 좋아서 또 열심히 틀어놓고 열심히 안 되는 몸짓을 하면서 몸짓을 하면서 운동을 집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다중우주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 인상 깊게 보신 거 있으면 저 다크하고 독일 독일 드라마인데 이거는 뭐 우리 남편님이 저한테 제가 이거 너무 열심히 보니까 그건 무슨 내용이라 그러길래 이런 내용을 얘기해도 내가 그냥 이게 좀 웃는 소리로 엄마가 딸을 낳고 딸이 엄마를 낳는 이야기야. 근데 하여간 다크라는 걸 근래에 봤고요. 그 다음에 오웨이 그리고 뭐 기묘한 이야기? 그 특히 뭐 기묘한 이야기 같은 거는 저 옛날에 20대 초반에 이런 같은 세계관에 글을 썼던 소설 단편을 썼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처음에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 근데 알고 보니 많더라고요.
그 세계관 아주 어마무시한 세계관이니까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20대 초반에는 그걸 저는 겹쳐지는 관계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그 이런 같은 땅을 쓰지만 완전 다른 세계의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썼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말하면 저를 비웃고 그래서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시고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자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에 똑같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글이 영상화되는 느낌? 되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반가웠는데 알고 보니까 많더라고요. 아, 정말 저도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다중우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뭔가 약간 좋습니다. 재밌어요. 막 시작과 끝이 맞물려 있고 겉과 뒤가 붙어 있어서 우리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 세계관인데 사실은 같은 아니면 굉장히 연결이 밀접한 예, 그런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작가님이랑 한 5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버려서 이제 혹시 앞으로 또 출간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출간 계획 많아요. 그래도 이제 가장 눈앞에 있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동화가 올해 판타지 동화가 나올 것 같고 청소년 시가 나올 것 같고 인물 평전이 한 두 권 정도 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올해는 그럴 것 같아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부지런히 쓰실. 아, 근데 이제 청소년 시는 이미 다 작가의 말이 넘어갔고 동화도 한 권은 거의 초고가 완성됐고 이제 평전님을 쓰셔야 되는 평전님을 아 슬프네요. 열심히 잘 써야죠. 네. 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출간될 신정 작가님의 동화와 시와 평전 많이 많이 사랑하고 기다렸다가 사랑해 주세요. 이거 완전히 좀 약간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거 하나 진짜 누구에게나 대표할 만한 게 아니라 이것도 막 이렇게 벌려놓아서 좋죠. 아 그런가요? 네. 이게 맨날 약간 전 사기꾼 같아. 하나에만 몰입하는 것보다는 이 다양한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좋아서 하고 있어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안녕 인사해주세요.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요. 즐거웠고 12시간도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40분으로 이렇게 짧게 만났지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정 작가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아요 그립단 말하면 초대할 텐데 우 괜찮나요 그립단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바로 쇼핑입니다. 이소우 시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시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요즘엔 산문도 쓰고 있는 시쓰는 이소우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소우 시인님 간단히 소개 드릴게요. 2014년 현대시 신인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시집 캣콜링으로 제37회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알려진 바와 같이 굉장한 집순이로서 삶을 살고 있고요. 이제 5월에 제가 이제 창비에서 제가 성장기를 다룬 산문집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첫 단독 산문집이어서 그 산문집 원고 막바지 작업 중에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집의 원고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이 이제 좀 장시로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문학 노동자로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쓰고 계시네요. 네. 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잠깐 쇼핑에 관한 산문도 쓰실 계획이라고. 아, 네, 맞습니다. 헐, 그러면 화이팅입니다. 아,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이소우 시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취미는 바로 쇼핑입니다. 쇼핑이 취미가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혹시? 취미라기보다 어떤 운명이나 유전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할머니 신발장을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네네. 근데 똑같은 신발에 무려 7켤레를 발견했어요. 저희 할머니한테서. 그래가지고 조금 안심이 된 거예요. 이게 어디선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유전에서 기인한 것이구나 이러면서 좀 괜찮았고 산문집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일기를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남아있어요? 네, 저는 저희 엄마가 다 심지어 뭐 처음 뽑은 이까지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소름끼치게. 근데 그거를 들춰볼 일이 좀 많은데 그때마다 약간 물건을 샀다 엄마한테 혼났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 왔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만 읽어주세요. 뭘 샀길래 혼이 났나. 진짜 조금 쇼핑 영재로서 3월 3일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일기인데요. 제목은 호텔 왕게임이라고. 정말 돈이 있으면 무언가가 사고 싶은가 보다 주머니에 돈들이 막 날 유혹한다. 경진아, 저거 좀 봐. 맛있겠지? 경진아, 저 물건 예쁘지 않니? 결국 과자를 사 먹는다. 오늘도 학교 후 호텔 왕게임이 막 유혹했다. 그래도 난 뿌리쳤다. 나으려고 하니 너무 사고 싶었다. 그래도 속으로는 내 돈으로 사는데 뭐 어때치? 이런 생각으로 그만 사버렸다. 샀어. 예. 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엄마한테 빼앗겼다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시인님의 그 쇼핑 산문집 이 순간 약간 들은 것 같고 본 것 같아요, 책을.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산문집. 그 일기도 너무 재밌고. 그러면 이 운명적인 데스티니 쇼핑이잖아요. 그 시인님께서 주로 하시는 쇼핑 품목 같은 거 있나요? 요즘에는 세 가지에 좀 꽂혀 있는 편이에요. 사실은 저 직업 특성상 제가 가죽 가방을 안 든 지 5년이 넘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일반 에코백은 좀 들고 싶지 않고 뭔가 나만의 에코백을 들고 싶다는 어떤 욕구가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코가 아니죠. 이제 천을 너무 많이 썼어. 네, 에코가 아니고 그냥 천 가방이라고 정정을 해서 말을 하자면 이제 오늘도 제가 일부러 그래서 사실은 맞춰왔어요. 저 에코백이 김수영 문화서 원고 가져갈 적에 제가 가지고 온 에코백은 그 안에다가 원고 넣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충동적으로 낸 어떤 쇼핑 같은 거죠. 충동적으로 낸 그 안에서 원고를 냈는데 그 가방을 이렇게 가방 에코백이랑 그다음에 제가 지금 또 손이랑 여기 부츠가 많잖아요. 역시 액세서리. 네네네. 저 액세서리 은 액세서리 굉장히 좋아하고 은부치기라고 하죠. 일명. 그리고 지금 잘 티가 안 나는데 이게 고구려 의복이에요. 지금 입은 게 웃돌이가 윗돌이가 네. 네, 고구려 의복인데 네. 한복을 로브처럼 입는 네 제가 그렇게 입으면서 두루마기 같은 두루마기도 많고요. 저는 지금 네 로브를 원래 입었다가 네, 한복으로 다 바꿨어요. 그거를 정말 유니크하신 것 같아요. 정말 쇼핑 고수에 그게 느껴져요. 그냥 청가방 아니고 나만의 청가방. 아, 네. 그럼 요즘 청가방, 액세서리, 네. 로브. 네, 맞습니다. 네. 로브라기보다 한복으로 한복. 정도. 네. 그렇죠. 한복인 로브, 한복. 바지도 있고요. 진짜 많아요. 저는 한복이 뭐 두루마기, 중치막 다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고구려 이제 저고리. 일반 저고리 자체를 저는 가디건처럼 입어요. 그냥 아예 그래서 그냥 저고리, 멋있다. 바지, 네, 다 있습니다. 의미를 알게 되니까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시인님만의 쇼핑 노하우 있으세요?
아, 노하우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건 좀 피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일단 길거리에서 똑같은 거를 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변에 추천하는 것도 좋아해요. 이 브랜드가 잘 돼야지, 오래 살아남아야지 내가 계속 살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또 있고 두 번째로 주문 제작으로만 파는 곳을 거의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저 천가방 같은 경우는 제유노나카라는 브랜드인데 저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몸이 158이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저기 이제 소잉 드로잉을 하시는 분인데 가방을 파시는 분이시거든요. 작가분이세요. 근데 저를 위해서 제가 주문을 하면 제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예. 그 저 한복도 그렇게 주문 제작이에요? 한복은 주문 제작을 하면 이제 제가 실을 만 편 써야 될 거예요 아마. 비싸구나. 그러나 한복은 펀딩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 펀딩. 오,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오, 그렇구나. 그 주문 제작을 하시는 쪽이 좀 노하우. 네, 그렇죠. 그러고 이 실버 브랜드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다 실이 들어가거든요. 자수 실마다 제가 원하는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서 같은 하느라를 똑같은 반지가 없게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좀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반지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소호 시인님의 쇼핑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사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으로 밤잠을 설친 적이 많다. yes. 아, yes. 쇼핑이 주는 쾌감과 짜릿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약간 애매한데 똔똔? 똔똔? 50대 50. 네, 50대 50이요. 사실 내가 시인이 되고 글을 쓰는 이유는 쇼핑을 계속하기 위해서다. 예, 이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5대5? 네, 5대5입니다. 큰 비중이네요. 네, 엄청난 비중입니다. 저한테는. 쇼핑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볼게요. 사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으로 밤잠을 설칠 적이 많다. yes라고 하셨어요. 네. 그 밤잠을 설칠 정도로 심적 갈등이 심했던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아, 제가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꿈에 나오면 사자주의예요. 아, 꿈에 나와요? 네. 아. 너무 갖고 싶으면 꿈에 나오거든요. 아. 근데 꿈에 안 나오면 아직 간절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꼭 그 꿈을 기다려요. 최근에 꿈에 나온 건 뭘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실버 주얼리가 제가 사실은 VIP라서 VIP 고객 초대로 제가 프라이빗 행사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매장에서 제가 70만 원치를 사고 왔어요, 사실은. 근데 온라인에서 꿈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 꿈에 나오네? 아, 간절하다. 그래서 20만 원을 더 구매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제 카운트를 해봤어요. 이게 총 금액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썼는지. 612만 8,300원을 썼는데 엄마가 이걸 들으면 저를... 은 액세서리. 은만요. 네. 지금 이 독특한 이 친구만 612만 8,300원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쓴 게 누적이 된 거예요. 그쵸.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요. 한 달 만에 612만 이렇게 쓸 수 없고요. 네. 맞아. 네. 그래서 좀 웃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돈으로 저축을 하는 게 아니고 은으로 저축을 한다는 개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저도 너무 고민인 게 작년 대비 아마 은 시세 본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작년 대비 은이 딱 작년 대비 은 바 실버 바가 58.3%가 올랐 다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전 사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 하지만 전 팔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진정한 쇼핑의 고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팔 생각으로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가지려고 사는 거니까요. 제가 한참 모자랐습니다. 네. 그러면 쇼핑이 주는 쾌감과 짜릿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에 50대 50 똔똔이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쇼핑을 할 때 가장 큰 쾌감을 느끼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전 솔드아웃 되는 그 마지막 순간 되게 좋아하거든요. 상상도 못한 순간이다.
너무 동화. 아 정말요? 어. 이걸 솔드아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어. 장바구니에 두 개라 세 개 이렇게 카운트를 넣어놔 봐봐요. 네. 그럴 때마다 가지고 있는 재고보다 수량이 많습니다. 이럴 때부터 이제 저한테 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가 남았을 때 이제 딱 샀어요. 근데 그게 이 세상에 제가 마지막 것을 산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기쁨이 진짜 크거든요. 쾌감. 정말 네. 그럴 것 같아요. 이 세계의 마지막 물건이 내 속으로 들어왔어. 그러면서 뭔가 판타지.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수제 물건을 사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경우가 저는 그렇죠. 많아요. 왜냐하면 수제 물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대부분 만드시다가 바로 다음 컬렉션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 거를 다 솔드아웃을 시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저장 강박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건을 내가 빨리빨리 많이 사놔야 된다 막 이런 약간 불안증이 있어가지고 두 개씩 세 개씩 사는 거. 저희 할머니가 일곱 켤레 신발을 사신 것처럼 똑같은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이 타이밍에 여러분 그 책도 그렇습니다. 보관용 책이 있고요. 읽는 책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두 권씩 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여러분 두 권씩은 있고 이제 저희가 당군 할아버지의 저희가 자손 아니겠습니까? 저희 홍의 인간의 뜻으로 좋은 것은 나누고 그렇죠. 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책을 한 권만 사준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시인님께서 거금의 상금을 타게 돼요. 그럼 꼭 사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쇼핑 버킷리스트? 일단 저는 창작은 템빨이라고 생각해서 얼마 전에 제가 아이패드 4를 사서 이제 그림 그리기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고 이제 그것을 이미 얼마 전에 거금으로 물론 상금으로 산 건 아니지만 거금으로 했었고요. 일단 한국만큼 섬세하고 예쁘게 만드는 곳이 없어요. 디자인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해외 코로나 이전 시대 때는 해외에서 거의 한 달씩 항상 살았었던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때마다 딱 이래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툭툭 쳐요. 외국인이. 어디서 샀냐고. 아 정말? 네. 그러면 딱 이러죠. 코리아라고. 프롬 코리아라고. 나도 프롬 코리아, 얘도 프롬 코리아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이렇게 아 그러냐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제가 돌아설 때마다 나의 안목 굉장히 정확했다. 뿌듯하거든요. 다만 이제 신발만큼은 뉴욕이거든요. 사실 제가 뉴욕 가면 무조건 도록을 사러 많이 가는데 센츄리 21이라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아울렛 같은 약간 아울렛이긴 한데 거기 신발이 뭐 지미추 이런 걸 굉장히 싸게 팔아요.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가죽 이제 플랫 슈즈 같은 것도 굉장히 싸게 팔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랑 저랑 둘이 다 눈이 돌아가가지고 어서 신발을 사자 말. 신발을 막 가방 안에 신발 반 도록 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사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뉴욕의 신발. 네, 뉴욕의 신발입니다. 뉴욕의 신발을 모두 쓸어 모으는 것. 아, 네, 진짜 아직도 아른거리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친구들을 놓고 온 게. 저는 근데 우리 이거 보이는 라디오를 하면 너무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아, 진짜요? 네, 지금 저 이 시인님의 이 표정과 이 손짓과 이 표현을 저만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아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언제 유튜브에 한번 불러주시면.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마치 그때의 기억이 소환된 듯 그 풍부한 표정과 그게 너무 저 혼자 보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취미 얘기만 할 수 없고 문학 얘기도 해야 되니까. 문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방수진 작가님께서 사전 취재를 하실 때 시인님께서 저장 강박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방금 전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게 작품을 쓰실 때도 그런 성향이 발휘되기도 하나요? 사실 옛날에는 좀 소름 끼치는 건데 약간 조상 하나만 다르게 써도 파지를 다 모았었어요. 근데 약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진짜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진짜 내 거였지? 시지? 진짜 시지? 그러니까 어느 것이 원본이지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덮어쓰기를 하니까 과거로 돌아갈 때도 뭐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쇼핑과 좀 연관시켜서 말을 좀 해보자면 약간 끝날 때까지 이것을 이룰 때까지 잠을 못 잔다는 것이 좀 똑같고 그다음에 약간 몇 번을 고민을 하는 것도 똑같고 그다음에 충동적으로 저는 글을 쓸 때가 좀 있어요. 아, 네. 약간 충동 문학. 약간, 그러니까 우라가 치밀어서 쇼핑하듯이 우라가 치밀어 올릴 때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막 글을 쓴단 말이에요. 제가 약간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글들을 그리고 저장 강박증이라 한다면 사실 한 에피소드로 시도 쓰고 산문도 쓰고 그쵸. 네 그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충동 문학 말씀하시는데 너무 공감했고 뭔가 카드를 갑자기 내미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러면 시인님의 첫 번째 시집의 수록작 마이 리틀 다이어리 경진인의 일부를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생의 일기를 쓸 때 나는 낯선 우리에 대한 시를 쓴다. 지긋지긋하게 우리로 묶이는 그런 시를. 이 작품을 비롯해서 첫 번째 시집 캣콜링 안에는 경진이로 등장하는 화자의 다양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 시집을 출간하셨을 때 고백왕의 탄생이다라고 평가도 받으셨을 정도로 유년 시절부터 성인이 된 후까지 자신의 가장 내밀한 지점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계신데요. 시집을 쓰신 입장에서 첫 번째 시집 캣콜링을 독자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아, 제 시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냥 어떤 화자의 목소리를 다르게 해서 읽으면 정말 재밌거든요. 아, 네. 그리고 다 같이 혼자 읽기보단 다 같이 모여서 읽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요. 낭독 버스킹을 김소연 시인님, 이상혁 시인님이랑 같이 하는데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클럽하우스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독자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어떠한 분이 제 시를 처음 접하는 분이었는데 네. 검색으로 이소호를 치면 대부분 집이랑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극한 효심의 노래랑 즐거운 이제 보다 좋고 비좋고 다소 간략한 시가 나오는데 쓰인 형태가 집의 모양인 거잖아요. 집 모양인데 그런 시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낭독을 하시는 거예요. 글자가 겹쳐져 있지 않아요? 그 겹침을 읽더라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누군지 모르고 오신 분이에요. 그냥 클럽하우스에 우연히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걸 제가 읽으려니까 너무 민망한데 독자분이 힌트를 주죠.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것들도 너무 재밌었고 제가 이제 송년회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 읽을 때 진짜 술 취한 듯이 읽었거든요. 재밌다. 네. 진짜 야 쉬라는 거 말이야 이러면서 읽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런 어떤 연기를 하면서 읽었더니 이제 너무너무 재미있어하고 그래서 낭독하는 좀 기쁨도 함께 느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소리를 좀 살아있다고 저는 대화체를 쓸 적 굉장히 대화체 시가 많고 대화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중심을 잡고 읽어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목소리로 낭독을 하면 읽어보면 정말 저도 들었을 때 되게 참신하고 재밌겠다. 클럽하우스의 어떤 매력이 여기서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 시를 그렇게 낭독하셨다니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캣콜링으로 또 김수영 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시집이 미국에서도 출간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미 출간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때 그 김수영 문학상 받으셨을 때 수상 소감으로 시를 쓰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발설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시와 발설의 관계는 어떤 걸까요? 아, 일단 저는 시가 일기와 같고 또 다른 말하기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방식이 좀 다를 뿐이고요. 다만 작가로서 뭔가 말할 수 있다면 가장 멋진 일은 가장 날 것은 오히려 시라고 생각하고요. 남들은 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얼마 전에 리터의 마감을 한 에세이가 시와 말하기에 대한 것을 제가 청탁을 받아서 쓰게 되었었는데요. 이때 제가 행운의 편지에 비유를 했어요. 저희 어렸을 적에. 그게 뭐냐면
행운을 받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불행의 일곱 명에게서 불행을 피하려고 쓰는 게 행운의 편지잖아요. 저희 어렸을 적에. 네, 그래서 억지로 막 울면서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막 손이 막 저려서 막 글을 쓰는 저 자신을 비유해서 이제 썼는데 저는 이제 그 제 안에 쌓여가는 그 모든 불행의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우리가 앞서 얘기한 쇼핑 취미 얘기도 너무 재밌고 즐겁고 좋았는데 문학 얘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시인님의 낭독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고르신 작품 일부분을 읽어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작품 가져오셨나요? 제가 서울에서 남쪽 그리고 8시간 5분이라는 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좀 긴 시 중 하나로 소극해서 좀 짧게 읽어보려고 하고요. 이 시를 골라온 이유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스토리에 정말 우습게도 제가 원고지 40매짜리 시를 썼거든요. 네. 네, A4 한 10장 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 시가 세 번째 시집에 들어가시고 그게 서울에서 남쪽으로 8시 5분이 시준이의 화자로 간다면 경진이의 화자로 똑같은 이야기를 쓴 그러니까 이소 유니버스 안에 들어가는 시인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제목을 살짝 스포하자면 그 시는 어쩌면 우리에게 더 멋진 일이 일어날지 몰라고 지금 읽을 시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8시간 5분입니다. 네,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없는 명분을 만들어 서로의 기꾼형이 되고 쏘았다 갈겼다 바쁘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드디어 저녁 먹고 땡. 자, 이제 우리 누구 손목에 선이 더 많은지 세어볼래? 너는 말년 병장이구나. 나는 고작 이등병인데 별을 보려면 얼마나 많은 밤을 치고 받아야 하는 걸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서로의 승리를 위해 기도했다. 하시시 웃으며 다시 빙글빙글 춤을 추며. 언니, 세상에 사랑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알았지? 베드로도 사랑했어. 예수를 고백할게. 사랑해. 그러니까 다시는 살아나지 말자. 다시는 깨어나지 말자. 다시는 눈뜨지 말자. 다시는 빤스도 흔들지 말자. 다시는 투항도 포기도 하지 말자. 쫄지 말자. 울지 말자. 잡지도 잡히지도 말자. 다시는 살아서 보지 말자. 누구든 쓰러져 죽으면 그게 이기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연극 한 편 본 것 같아요. 시인님의 낭독회는 너무 뜻깊은 시간일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낭독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낭독용 시집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숨쉬는 부분,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어야 될 부분, 그다음에 경진이의 목소리를 가져야 될 부분, 시진이의 목소리를 가져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낭독회를 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때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스포일러 낭독회랑 단 한 사람을 위한 낭독회를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문보영 시인, 정다연 시인, 그 다음에 우다영 소설가, 오은경 시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랑 이제 같이 도와주어가지고 낭독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아직 단행본으로 나오지 않은 작품을 멋있다. 예, 낭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 한 사람이 원하는 낭독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을 위한 어떤 콘서트 셋업 리스트처럼 리스트를 만들어서 낭독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낭독이나 이런 약간 방송 말하는데 좀 단련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 되게 많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일단 작가님께서 너무 진행도 잘해주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네. 원래 잘하시는 있으니까.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인님의 낭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콘텐츠도 많이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럽하우스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망한 것 같고 저를 많이 찾아주시면 제가 이 다양하고 풍부한 표정과 함께 제가
손짓 발짓과 함께 낭독해드릴 테니 많이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이소은 네. 시인님의 시 많이 읽어주시고 시인님의 낭독도 많이 찾아주세요. 네. 7월 30일에 새 시집 나오니까요. 그것도 예, 그 핀 시리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아주세요. 네, 여러분 이소은 시인님이 핀 시리즈로 낼 시집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다면. 아, 저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약속된 글을 다 성실히 의무를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좀 지금도 아까 되게 말해보고 싶었는데 말 못한 게 있는데 제가 우리라는 말이 다를 때까지 써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 시집에서. 그래서 우리를 제가 컨트롤 F를 해서 찾아봤거든요. 첫 번째 시집 원고에서. 150번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 지루하지 않게 그거를 쓰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라는 말이 좀 폭력적일 때가 많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정한 폭력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공동체로 묶일 때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많이 나오고 어떤 서사가 들어가고 정말 저답게 지겹지 않게 제 뜻대로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 것이 예, 저의 꿈이자 바랍니다. 너무 멋있어요.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시인님이 내실 산문집 일단 계획된 거 두 권 있잖아요. 네네. 뭔가 그리고 7월 달에 나올 핀 시리즈 시집. 네. 한 권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 또 그것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많이 내셔가지고 양껏 쇼핑하시기를. 이거를 엄마가 어떻게든 듣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네. 610 몇만 원에 지금도 갇혀 계시다면 너무 놓여 마시고 일단 너무 즐거웠고 소비가 나쁜 게 아니라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기쁨으로서도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그게 제 아이덴티티를 표현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한복을 처음 입게 된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 독자분들한테 나만의 느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자리에서 남자 저고리를 사서 입고 나갔었거든요. 제가 그날. 그래서 재미공작소에서 낭독회를 했었어요. 그게 그렇구나. 2019년 여름이었나 가을 초가을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제가 한복을 꾸준히 입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프로모션하는 사진도 프로필로 한복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제 한복이 이렇게 뭐 뜨거운 감자가 될 줄 전혀 알지 못하고 김치와 함께 네,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왠지 앞서 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좋죠. 네,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단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글쓰기와 전 다르지 않다는 맞아. 것을 산문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여기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에이, 오늘 이소은 시인님의 세계관과 철학과 아이덴티를 볼 수 있는 아주 짧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뜻깊은 대화였고 저도 쇼핑으로 저의 아이덴티티를 좀 찾아보고 싶다는 욕망이 제가 골라드릴 수 있어요. 저희 엄마가 저희 집은 제가 물건 버리기만을 기다려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언제 버리냐 그래요. 다. 그리고 다 제 옷 입고요. 아 정말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밖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일단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설한, 구상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